Yeah, Dad? Yeah. Are you okay? Yeah. Okay. I can stay where you. I like downstairs. Downstairs. It's up to you. Ah, okay, thank you. Shower, toilet, comfort room, and also shower and comfort room. Dormitory 왔는데 파리실 도미토리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원래 22시에 예약을 했는데 이 주인이 못 찾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방을 주네요. 그리고 여기는 샤워 시설이랑 이런 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먹는 물 같은 건 안 주네요. 밖에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배가 고파서 밖에서 졸리비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졸리비 한번 가볼까 싶어요. 여기 호스텔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호스텔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시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싼 게 아닌데, 아, 이 돈이면 차라리 좀 더 못해서 호텔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도 그렇고 세면대도, 아, 이걸 물도 안 나와요, 물도. 화장실도, 아, 샤워실. 아, 일단 배고파서 뭐 좀 사먹고 물도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물도 안 준다고 그래서. 일단 졸리비에 가서 슈퍼미디랑 메뉴를 시켰는데 가격이 200 페소 정도 되는데 그래도 싸진 않네요. 한국 돈으로도 한 5,000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문할 때 영어가 그렇게 잘 통하지는 않고 그냥 조금 예, 알아듣기 힘드네요, 뭔가. 한번 먹어볼게요. 파인애플 주스나 파인애플 맛도 진짜 좋네요. 맛도 나고 맛이 괜찮아요. 그래도 뭐 햄버거 패드 같은 거, 소고기 패드 같은 거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먹을만 하네요. 지금 계산서를 보면 지금 매장에 적혀있는 가격에 세금이 붙어가지고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다른 거는 좀 먹을만 했는데 밥은 동남아 가고는 아, 맛이 없네. 도저히 못 먹겠네. 그래, 여기 앉아있으니까 창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구글하는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구글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아니 뭐 행사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인기가 많네. 사람도 많고. 여기 무슨 대성당인가. 저쪽 길 건너편이 바로 마지막 십자가죠. 아까 지나쳤는데 모르고 지나쳤어요. 뭔지 몰라. 아 이게 마젤란 십자가네. 여기 무슨 소원 빚는 데구나. 그 숙소 근처에 슈퍼에 왔는데 가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가격들이 한 20바트, 한 20페소 정도 하네. 비싼 것도 있고. 이 오레오 비슷한 건데, 140g짜리. 60발 같으니까 한 800원? 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 따가리 같은데. 게토레이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네. 근데 물은 좀 싼 것 같아요. 물은 한 25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회소 정도면 물 1리터가 한 500원 정도 하는데 물은 꼭 있어야 되니까 물 하나 사고. 이거 보니까 여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음료수 하나 있는데 애플 주스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 방금 현지인들이 사가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바나나가 127, 파인애플이 45, 망고가 50. 지금 여기 동네 슈퍼라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지금 유일하게 싼 게 파파야도 맛있거든요. 파파야가 50이라서 파파야 하나 사가야 되겠어. 나머지는 너무 비싸고 심지어 바나나 가격은 한국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계란이 6개 1200원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쿠키 종류인데 이게 현지에서 파는 쿠키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 54짜리 이걸 하나 먹어보는데 다른 건 좀 비싸네. 다른 쿠키들은 조금 비싸요 가격이. 파파야 하나만 싸고 나머지는 얼추 한국 가격하고 맞먹을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비싸네.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비싼 가격일 텐데. 아 이래가지고 진짜 길거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너무 비싸가지고. 마젤란 십자가 옆에 있는 무슨 성당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행사하는 거. Happy New Year 뭐 이러고 그러네요. Through Christ, our Lord. 여기 크로스 마젤란 크로스 옆에 무슨 광장? 무슨 광장인지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광장인데 뭐 밤에 비축제 같은 거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 7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확실히 조금 길거리에 보면은 좀 불황자 같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제 숙소가 여기 바로 옆이라 가지고
내부는 더러워도 위치는 좋아서 일단 이런 밤에 그래도 이런 건 볼 수가 있네요. 그래도 추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